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SH 사장으로 재직할 때 이른바 친여 태양광 업체 세 곳에 집중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에서 18년 SH 임대주택 태양광 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64세대에 불과했던 SH 임대주택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규모는 2016년 3,205세대, 2017년 7,448세대, 2018년 22,927세대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업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SH 사장으로 재직했던 변 후보자가 당시 집중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색드림, 해드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소위 태양광 친여 3대 업체의 수혜가 급증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이후 LH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공기업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임대를 태양광 업체의 물량으로 풀어주고 그 과실은 특정 업체들이 독식했다며 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가 어렵다.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업체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